네, 의곡초등학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의곡초등학교에 있는 행복한 사물놀이단. 오늘 팀, 오늘 연주를 보여주실 텐데, 그 중에 저희 멤버를 한명 저를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막 채팅창에 올라오니까,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러고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카메라 딱 불뚝 들어오니까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2반 회장 박보연입니다. 야, 박수, 예, 회장이요? 네. 학생 회장인 거예요? 네. 예. 약간 또 겸손해지셨어요. 네, 네. 그전까지 막 파이팅이 되게 넘쳤거든요. 근데 사실 앞에 학교들 보면은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뭐 10명 이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보현 학생까지 들어가도 한 7명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인원수에서 밀려서 좀 힘을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수는 적지만 우리 팀이 가장 잘할 것 같은데요? 오, 지금 파이팅 들어보셨죠? 와, 이렇게 박보현 학생이 파이팅이 넘칩니다. 근데 저기 중에, 사물놀이팀 중에 지금 어떤 파트예요? 저 장구예요. 장구? 아, 이렇게 해가지고, 덕덕쿵 돌아돌아 이렇게. 네, 한번, 흥에 겨워가지고 한번 그 추임새라 그러네. 한번 보이시죠? 중세 없어요. 없어요? 뭐, 얼쓰 이런 거 없고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려주실 곡이 여기는 영남농악과 휘몰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휘몰이 장단 뭐 이런 거예요? 그럴걸요? 그럴걸요? 네. 그럼 심장에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네. 보통은 이거 이제 동아리 활동이 3학년 때부터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보현 학생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학년부터 시작했어요. 6학년인데 6학년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연습량이 좀 작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을까요? 네, 너무 재치 있게 말씀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무대에서 한번 그 힘, 파이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화자 뭐 이런 거 한번 심청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화자! 지화장님? 지화자! 이거! 파이팅! 얼쑤! 뭐 이런 거. 얘들아, 우리 잘하자! 네, 귀가 지금 찢어질 정도로 멋지게도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보현 학생은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정말 의곡초등학교. 네, 지금 가시면 돼요. 네, 가셔가지고 화이팅! 지금의 화이팅처럼 해주신다면은 사물놀이 무대에 정말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곡초등학교가 준비한 연주 곡명은요, 영남농악과 희몰인데요. 정말 그 인원에 비해서 또 화려한 수상 내역들이 있네요. 네, 방과후 사물놀이를 운영을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무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이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사물놀이단이라는 그 팀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중간에 나오는 그 엄마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운드를 보여주실지 의곡초등학교 연주 보시겠습니다.